안녕하세요. 푸디맨이에요. 오늘은 달고나 팝콘 만들 거니까 맛있게 보이면 따라해주세요.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과 버터를 함께 녹여줍니다. 버터가 녹았으면 준비해둔 팝콘용 옥수수를 넣어주세요. 칠 수 있으니 꼭 뚜껑 닫고 팝콘 만드세요. 기름 튀고 위험하답니다. 완성됐고 이제 맛있는 달고나 만들어 볼게요.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 프라이팬에 설탕을 녹여 설탕물이 노릇하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. 설탕물이 노릇하게 되면 소다를 넣고 달고나 색상이 될 때까지 저어주시고 만들어뒀던 팝콘을 넣고 잘 섞어주면 맛있는 달고나 맛 팝콘이 완성되겠죠? 달고나 팝콘이 완성되었어요. 맛이 궁금하시다고요? 팝콘의 고소함과 달고나의 달콤함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생각하시는 그만 맞습니다. 다음엔 어떤 팝콘을 해볼까요? 추천 댓글 받을게요.